자, 이번에는 오늘 이 기자회견의 핵인, 핵심인 성명서를 낭독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성명서는요, 양일국 물망초 인권연구소 홍보위원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역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일국입니다. 2014년 한글날에 아주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 미국의 US 에어웨이라고 사실 별 볼 일 없는 항공사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데 그 비행기에 해외에서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하는 상사 한 분이 군 정장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일반석에 앉다 보니까 이게 좁아서 이 제복이 좀 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승무원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군복이 구겨지면 안 된다. 이 군복은 우리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니 저 옷걸이에 좀 걸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여승무원이 속된 말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 옷걸이는 1등석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애국 시민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 그 옷걸이 내 옷걸이에다 걸어라 그 옷은 내가 걸겠다 아니 그 군인을 내 자리에 앉고 내가 일반석으로 가겠다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SNS로 퍼지니까 그 US 에어웨이 항공사 사장이 그 다음날 홈페이지에다가 원고지 15페이지 분량으로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국가가 군대를 대하는 아주 정상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20여일 가운데 이 전시기간 가운데 1인 시위 기자회견 우리 정말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발표에 앞서서 우리의 그동안의 성과를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박물관 측은 유엔군과 국군포로 숫자가 1만 3천 명이라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항의를 했더니 아 미안해 그거는 여태까지 복귀한 사람 숫자고 아직 복귀한 포로는 깜빡하고 안 넣었어 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핏깃을 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체 포로 숫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국군 포로 정확한 숫자 몇 명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서를 보냈더니 마지못해서 우리는 유엔군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이 발표한 82,318명이라는 통계를 따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전시회 어디에도 이 숫자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돌아오지 못한 포로, 미송한 포로가 왜 안 돌아오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것은 물음표로 남겨놔야 한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다가 저희가 항의하니까 마지못해 뭐 자발적으로 남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 박물관의 이 행태를 볼 때 물론 화는 나지만 그래도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의 함성으로 그래도 박물관이 이만큼 물러났고 이 정부 하에서 이만큼 양보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대해 우리 물망초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하나, 우리는 박물관 측이 국군 포로 수를 8만 이상으로 추산한 유엔군 사령부와 정부 입장을 따른다면서 왜 전시장과 홈페이지에서 단 한 번도 이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는지 그 전후 배경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세 번 외쳐주시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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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박물관 측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억류됐다는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전후 배경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세 번 외쳐주시죠. 촉구한다! 촉구한다! 우리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남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한을 막론하고 분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동포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국군 포로 및 6.25 전반의 실상을 왜곡하는 역사 서술과 전시는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킨다는 점을 박물관 측에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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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박물관 측이 전시기간을 통틀어 누락한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기조와 발맞춘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하여 무소불위의 왕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조선시대 사가의 정신을 되살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진정한 역사 기록과 전시의 장으로 거듭나줄 것을 대한민국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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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7일 사단법인 물망초 이상입니다. 네. 양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원하고 외칩니다.